요란다쇼 한다입니다. 오늘은 운동한 거에 이어서 설날에 많이 먹었으니까 다이어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제가 하는 단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오늘 주방이에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설날 동안 24, 25, 26 이렇게를 내리 탄수화물을 먹고 단 것도 먹고 막 진짜 거의 천국의 생활을 보냈거든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는 하루 종일 굶었어요. 24시간 그냥 생으로 굶었거든요. 제가 간헐적 단식 중인데 3일 동안은 못했잖아요. 5일 먹고 이틀 안 먹고 하는 간헐적 단식도 있더라고요. 저는 3일 동안 많이 먹었으니까 하루 안 먹고 하는 거를 그냥 제 마음대로 한번 해봤어요. 와우.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는 엄청 큰 케일로 주스를 해먹고요. 요거는 컬리에서 주문했어요. 주스용 케일을 사셔서 쓰시면 좋아요. 케일이 진짜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큽니다. 한 잔에 한 장을 넣어요. 브랜님, 예? 사과 하나만 꺼내주세요. 귀찮게 하시네요. 헐. 귀찮게 한대요. 지인해주려고 하는 건데 귀찮게 한대요. 던지지 마. 던지지 마. 사과는 반만 넣어요. 반만. 케일 한 장에 사과 반쪽, 아몬드 10개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코코넛 버터, 나트륨을 섭취를 하니까 코코넛 버터가 당류가 조금 있는 편인데 코코넛 버터를 좀 먹어서 순화시켜주면 좋다고 해서 아침에 이렇게 주스 먹을 때 한 잔씩 먹고 있어요. 다른 코코넛 버터보다 킹 아일랜드 코코넛 버터가 비린맛이 없고 훨씬 고소해서 얘를 먹고 있어요. 다른 애들은 잘 못 먹어요. 처음 뭐 코코넛 버터를 접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요거 조그만 거 사서 한번 먹어보고 큰 걸로 주문하시면 좋을 거예요. 이제 요렇게 사과 반쪽을 토막토막 냈어요. 아몬드 10알, 코코넛 워터, 케일 한 장. 케일은 손으로 찢어서 넣을 거라서 따로 자르지 않았어요. 요렇게를 믹서기에 넣고 다 한 번에 갈면은 주스가 완성됩니다. 사과를 넣어주시고요. 사과 반쪽이에요. 혹시나 더 달게 먹고 싶으면 꿀을 첨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나 꿀? 안 돼. 사과 이미 너무 달아. 그래서 너무 단 걸 좋아해가지고 아기 맛이거든요. 초딩 입맛. 그래가지고 꿀을 먹어봤는데 이렇게 불에 머리를 쥐어 뜯는다 생각하고 에이씨 이거 대는 안 넣어주셔도 돼요. 조금 이렇게 굵은 줄기는 조금 씁쓸하더라고요. 얘는 안 넣고 코코넛 워터 싫어하시면 물이나 뭐 요구르트 이런 거 넣으셔도 돼요. 저는 코코넛 워터를 좋아하니까 브레신 싫어하지만 억지로 먹이고 있습니다. 몸에 좋으니까 간다잉! 갑니다잉! 아, 우리 믹서기 너무 안 좋아. 믹서기를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. 혹시 추천 부탁드립니다. 믹서기가 제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엄청 오래 엄마가 그냥 준 건데 오래돼가지고 아몬드가 잘 안 갈려요. 나 다 갈리고 나 마카다미아 같이 좀 이렇게 이게 남아있더라고요. 요렇게 끝났고요. 큰 컵에다가 예쁜 잔을 먹으면 기분이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. 예쁜 잔을 준비해주세요. 이거는 어디 샀냐? 모던하우스. 어. 모던하우스에서 샀어요. 근데 잘 깨져. 자, 이제 따르겠습니다. 색깔도 예쁘고 되직함이 되게 좋죠. 아몬드가 잘 갈렸나? 어? 지금 퐁당퐁당 거리는 거 혹시 보셨나요? 아몬드입니다. 딱 한자 나와요. 완전 정량. 안에 아몬드 메달 있어. 이거 빼야 되는데. 잘 안 갈린단 말이야. 여러분 추천. 협찬도 좋고요. 추천 부탁드립니다. 약간 필립스 진공이랑 그러니까 진공이 또 안 좋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필립스 진공 아니면은 테팔의 울트라 뭔가? 그게 되게 가성비랑 좋다고 하더라고요. 한 잔 제가 맛을 한번 보고 브레스를 줄 겁니다. 진짜 맛있어요. 아몬드가 들어가야지 약간 고소한 맛이 있거든요. 케일의 씹씸한 맛은 사과가 전부 잡아줘가지고 1도 씹씸하거나 야채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. 그냥 사과 주스 같은 맛이에요. 아기도 잘 먹을 거예요. 색깔도 예뻐요. 아침에 요렇게 주스를 먹거든요. 나중에 한 잔 더 만들어서 제가 먹고 브렛이 옆에 있으니까 브렛을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렛도 맨날 먹어요. 자. 이제는 도시락을 쌀 거거든요. 주로 먹는 게 8시 반에 일어나서 주스 바로 갈아서 주스를 한 잔 먹고 10시나 11시쯤에 샐러드라든지 현미밥 조금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국에 말아 먹든 뭐 해서 밥을 간단하게 먹고 출근을 해서 5시쯤에 샐러드를 먹고 그 뒤로는 안 먹거든요. 5시에 먹을 수 있는 샐러드를 제가 도시락을 싸갈 겁니다. 친환경 채소 믹스라고 있거든요. 조금 내가 놔둔 지 오래돼서 별로 안 싱싱해 보이네. 좀 안 싱싱한 애들을 좀 건져내고 뭐 씻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요 아이는 제가 요거 먹었을 때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좀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요 아이는 마켓컬리에서 주문했어요. 요 당근 진짜 맛있어요.
진짜 귀엽죠? 베이비 당근이에요. 베이비 당근은 그냥 간식으로 먹어요. 요걸 씻어서 요 통에다가 몇 개를 담아가서 입이 심심하거나 뭐 그럴 때 있잖아요. 그럼 얘를 그냥 뽀도독뽀도독 씹어 먹어요. 엄청 달아요. 그래서 요 아이를 먹고요. 오늘은 버섯이랑 닭가슴살이랑 섞은 샐러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. 여러분 이거 뚝 열었는데 좀 많이 상해가지고 집에 야채가 있나? 한번 볼까요? 있는 거 써가지고 하면 되죠 뭐. 풀 맞죠? 이 두 분 먹었는데 상했었네. 제조일자가 많이 지났네. 냉장고를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도 브로콜리하고 양배추가 있어요. 그럼 일단 좀 귀찮은 작업이 있어. 데쳐야 되네 얘를. 안 귀찮으려고 믹스를 샀는데 제때 못 먹어. 설날 때면 제때 못 먹어가지고 썩어버렸네. 칼로 일단 얘를 썰어볼게요. 구레초스님 옷 입고 한번 투입될까요? 네. 양배추는 먹을 만큼만. 원래 사방사방 튀나? 원래 안 튀게 잘하는데. 여러분 썰어져 있는 거 사세요. 썰어져 있는 거 잘 나와요. 요만큼만 하겠습니다. 브로콜리도 먹을 만큼만. 전 브로콜리 대는 못 먹겠어. 브레슨 너도 못 먹지? 브로콜리는 못 먹겠어. 브로콜리를 왜 먹어? 브로콜리 맛있잖아. 약간 브레슨 억지로 야채를 먹여야 되는 타입이라서 거의 초딩 아들이죠 여러분. 억지로 먹여야 돼요. 이렇게 주스를 해서 먹인다거나 고깃집 가서 쌈 몇 개 먹으라고 정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진짜 야채를 아예 안 먹어요 여러분. 브로콜리 지금 너 안 먹일 거야. 좋지? 응. 많다. 많다고? 응. 밥 대신 먹는 건데 안 많아. 불 안 켜? 불 켜야 돼. 키란 말 없잖아. 불 키란 말이 없어. 불 안 켰대서 어떡하나. 아호. 브로콜리를 이렇게 살살살 데쳐주세요. 너무 푹 데치면은 오 봐 넣자마자 색깔 바뀌었죠. 너무 푹 데치면은 애들이 좀 물러지니까 딱딱하고 아삭한 질감을 좋아하거든요. 됐어 됐어 됐어. 색깔이 벌써 예뻐졌죠. 어 예뻐. 예뻐졌죠 여러분. 양배추 아까 놨던 거 지금 씻어서 이거 돌돌이 돌리고 양이 작으니까 조금만 돌려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물기가 없는 양배추가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얘를 옮겨 담아요. 양배추를 깔아야 되겠죠? 브로콜리도 중간 조금 따뜻하네. 브로콜리 좀 식은 넣을게요. 이렇게 씻어서 넣고 이제 이거는 브레슨한테 씻어달라 할 거예요. 아까 있던 닭가슴살 냉동했거든요. 이걸 한번 구워도 해동 아니야? 아 해동했거든요. 한번 구워도 되고 이대로 먹어도 돼요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코스트코 거예요. 그래서 칼로 가끔 내가 도마에다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 내가 뭔가 정신이 없어. 요렇게 맛있겠다. 오늘 드레싱은 참깨 드레싱 먹을 거예요. 유해 뭐 맨날 풀만 먹으니까 드레싱은 조금 맛있는 걸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 마음에 그냥 드레싱은 당 좀 들어가 있고 뭐 좀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. 계속 발사믹만 먹을 순 없으니까 렌치도 먹고 크림 들어간 것도 먹고 대신 풀을 많이 먹으면 되니까 오늘은 참깨 드레싱으로 준비할 거예요. 맛있을 것 같아요. 참깨 드레싱은 그냥 양배추랑 잘 어울리니까 양배추를 좀 더 추가해야 되겠다. 좀 작은 것 같죠? 버섯은 뺄래. 버섯은 안 할래 오늘. 하다가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. 그러면 양배추를 조금 더 썰어볼게요 여러분. 아 브레시 설거지를 하네. 설거지 이거 줘야 되겠다. 설거지다. 양배추를 엄청 많이 추가했어요. 요렇게 브로콜리로 예쁘게 장식을 하고요. 닭가슴살 한 덩어리, 그다음에 양배추 많이, 브로콜리 많이. 오늘의 드레싱은 요아입니다. 포켓 로스티드 참깨 드레싱. 볶은 참깨와 땅콩버터의 맛이 어우러져 맛있겠다. 이렇게 포켓 모양으로 돼가지고 톡 해가지고 먹기가 편하게 돼 있어요. 당류가 일단 4g이고요. 탄수화물 6g. 거의 안 먹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맛있는 거 먹자 우리. 맛있게 살 빼야죠. 오늘 하루 이틀만 살 뺄 게 아니니까 이렇게 참지 말고 요거 먹는데 요거 포켓 한 개만 먹을 건데 한 개 한 통 다 먹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브레시 요렇게 당근 미니 애기 당근 씻고 와줬어요. 요 통에다가 얘를 넣어줄 거예요. 물기 조금만 빼주세요. 요렇게 씻고 온 당근은 키친타월로 원래라면 전날 씻어놓고 딱 이렇게 말라져 있는데 지금 바로 씻었으니까 키친타월로 이렇게 한번 물기만 제거해서 통에 넣어서 들고 갈 거예요.
많이는 아니고 그냥 당근도 달면 당류 있겠죠? 다 아니까 진짜 간식할 정도? 둘, 넷, 지금 네 개, 다섯 개, 애기 요 반동가리 다섯 개. 이런 반동가리 이런 조그만 애들은 좀 하나로 쳐야 되나? 들고 가면 다 먹으니까 조그만 들고 가야 돼요. 아까 씻으면서 매매 안 제거됐던 애들을 한 번씩 더 제거를 해주세요. 당근 이런 건 칫솔로 씻나요 여러분? 나 그냥 되게 대충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한 요정도만 챙겨갈게요. 요렇게 제 도시락이 준비가 됐습니다. 엄청 많죠? 가득가득이에요. 완전 꽉꽉꽉 눌러가지고 담았어요. 요렇게 하고 요기서 요렇게. 오 맛있겠다. 요게 한 팩이에요. 요 한 팩에 요 드레싱 요렇게 요렇게 챙겨갈 거예요. 맛있겠다. 참깨랑 양배추는 완전 찰떡궁합이죠? 드레싱 하나 먹어야지. 이렇게 두 개, 세 개 먹고 싶네. 두 개, 세 개. 나 살 빼고 있으니까 하나만. 뚜껑을 야물딱지게 닫아주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렇게 내 도시락. 젓가락은 가게에 있으니까 안 들고 와도 되고 이렇게 제 도시락이 완성되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녁에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을 함께 준비를 해봤고요. 엄청 간단하죠? 그 채소 믹스 썼으면 더 간단한데 써가지고 그거 못 먹고 그래서 이렇게 양배추를 자르고 브로콜리 그냥 데치고 요거 닭가슴살 냉동돼 있던 거 꺼내서 해동시켜서 이렇게 잘라서 포켓 드레싱 하나 챙기고 간식까지 챙기고 이렇게 해서 이제 5시에 먹을 예정입니다. 아침에 이제 식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여러분도 전날에 먹었던 음식이든 뭔가 좀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이든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준비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모두 힘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봅시다. 절대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요. 너무너무 먹고 싶으면 먹으세요. 먹으면 되죠. 먹고 또 안 흐트러지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. 어제 먹었으니까 아 몰라 포기. 나 어제 야식 먹었으니까 나 이제 끝났어. 근데 오늘도 먹어.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어제 야식 먹었으니까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죠. 그죠? 그런 마음가짐이면은 진짜 열심히 할 수 있어요. 우리 모두 건강하게 살을 빼봅시다. 안녕. 오늘도 즐거우셨으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릴게요.